최근 경남에서는 AI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일본내염 모기와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장위로 소독약이 쉴 새 없이 뿜어지고 살처분을 앞둔 닭들이 자루에 담겨 옮겨집니다. 양산에 AI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고성에서 또다시 터진 악재.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농장과 또는 그 전 시군의 그 백수 이하 그 소규모 농장 그 250농가 9,200여 소에 대해서 수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I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수그러들 줄 모르는 AI 기세에 모자라 일본 내염 모기도 등장했습니다. 경남에선 올해 처음으로 진주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점차 증가를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다든지 긴 소매, 긴 바지 뭐 이렇고 가정에서는 모기장, 방충망 이런 쪽을 해가지고. 모기 개체 수도 최근 내린 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는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신고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중동 국가를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났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접종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또 자가를 못 내보내겠어서 그런 게 제일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AI와 일본 내염 모기, 메르스 의심 소동에 이어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는 녹조 출현 등 경남을 강타한 연이은 악재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